동장군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오늘도 전국에서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면서 체감 온도를 영하권으로 끌어내렸는데요. 내일 아침에도 서울 영하 9도로 오늘보다 살짝 높긴 하겠지만 여전히 강추위가 기승이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다소 주춤하겠습니다. 노약자는 장시간의 외출을 피해주시고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에서 차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맑다가 구름의 양만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9도, 전주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낮 기온 서울 1도, 대전 3도, 대구 4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모레 밤에는 중부와 전북 지역에 눈 예보가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6도, 대구 영하 4도에서 한낮 기온 서울 3도, 부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동해상에서 강풍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선박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충청도와 호남, 제주도에 눈 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에도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